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전화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전현님.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 나 이분 목소리 기억해요, 저는. 아, 지금 이 씩씩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예. 자,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포스코 DX고요. 예? 6만 100원에 20%입니다. 6만 100원에 20%. 혹시 요거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좀 됐습니다. 뭐 그리 오래된 것 같진 않습니다. 6만 원 갔던 게 한 번밖에 예. 없어요, 시간이. 자, 포스코딕스 큰 게 왔습니다. 예. 이거 올라내 6천 원 단에 놀던 주식이 6만 원대까지 솟구치고 2차전지와 함께 움직이면서. 예. 그런데 사실 내려갈 때 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 포스코 DX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본전까지 올 수 있나, 가능성이 있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본전? 욕심은 크게 부리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전문가님, 포스코 DX입니다. 이거 본전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와, 진짜 이게 이분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급히 찾아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여기 이토마토 PD 화면 한 번만 잡아주시면, 이게 올 3월 10일 날, 이것도 여기 보면 이 VOD를 보면 아마 누가 매수 질문 했는지가 나오겠죠? 다만 나는 그 결과치만 지금 여기 또 띄워놓고 있는 건데, 내가 6,5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매수 문의했던 날, 3월 10일 금요일 날이에요. 매수 추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나도 되게 좋게 본다고. 근데 그게 지금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매수가가 6만 원. 과연 이걸 알고 샀을까요? 그 얘기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한 가격 6만 원대는 보다시피 9월 초순 여기 꼭대기에서 산 거예요. 이거 꼭대기에서. 그리고 지금 4만 7천 원까지 고생한 주식. 정수리타법의 최고봉 이런 거는 이분 오늘 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 물론 나한테 안 물어봤어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주식은 1, 2, 3, 4, 5파가 끝난 주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5만 원을 안 깨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다시 갈 때 올라가면서 이 6만 원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2만 K에서 4만 K가 들어가고 하면서 복잡한 주식을 지금 사신 거예요. 차라리 이 주식을 사서 물렸기보다는 포스코 퓨처나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걸 사서 물렸으면 지금과 같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결론, 너무 높은 가격에서 샀다. 그리고 본인도 알다시피 4만 7천 원대까지 빠졌을 때 느꼈던 공포감을 느껴라. 다음 주 이후에 6만 원대 언저리까지 올라간다면 10%는 무조건 비중을 줄이기를 권장해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DX는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뭐 기술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그다음에 좋은 얘기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포스코 DX는 최근에 말 그대로 4만 7천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여타 포스코 그룹에 비해서 가장 세게 올라왔고, 가장 세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주가가 지금도 가장 강한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꼭대기에서 20%는 부담가기 때문에 절반을 살짝 줄이라고 한 거고, 다시 되밀릴 때 지금 보세요. 이 주식 내가 웬만해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주식에는 이 얘기가 들어가는 것도 종목진단 노하우요. 이 종목의 스타일입니다. 5만 원을 안 깨야 6만 원을 넘어갈 수 있고, 이것도 역시 기간은 11월 달까지만 가도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고점으로 갈 수 있는 그 가격대, 이 6만 4,8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앞에 있는 고점까지는 한 번이라도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6만 원, 6만 100원에 매수한 20%를 다 하기에는 6만 원 언저리 근처에서 한번 다시 5만 원대로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절반만 6만 5천 원 언저리까지 기대하면서 가져가라고 한 거고, 절반은 6만 원 언저리만 주면, 본전가 언저리만 주면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포스코 DX의 진단 내용은 비중과 너무 꼭대기에서 매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지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중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말씀 감사해 드렸고요. 예. 6만 원 안 가더라도 현재 5% 손해니까 그 전에 과감하게 전량 다 처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감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